안녕하세요. 그루밍샤츠 안유아입니다. 오늘은 비숑 브리제 하이밤 이용 아주 간단하고 쉽게 자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가장 먼저 이쁘게 생긴 눈 가려진 털을 잘라야겠죠. 자, 멋을 반 정도 자르고, 자, 코를 중심으로 아이라인을 따라서 X를 한번 잡아볼게요. 자, 예쁜 눈이 나왔죠? 그러고 나서 액단에 있는 털을 한번 정리할게요. 자, 봄질을 하고 털을 좀 정리하고 조금만 더 깔끔하게 해볼게요. 자, 눈이 이쁘게 나왔으면은 여기 앞에, 자, 눈앞을 좀 시원하게 정리를 해줄게요. 자, 눈이 이렇게 이쁘게 나왔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얼굴 크기를 설정해야 되는데, 자, 얼굴 크기는, 자, 옆선을 먼저 잡아줄게요. 자, 눈을 이쁘게 땄으면은 얼굴을 동그랗게 잡아야 되는데, 일단 얼굴 크기를 먼저 정해야 되는데, 얼굴 크기는 옆선을 먼저 잡아줄게요. 자, 자, 반드시 귀가 있는지 확인하고 자르셔야죠. 자, 옆선을 잘랐으면은 이 길이로 눈꼬리 길이에서 이렇게 눈꼬리에서 이렇게 길이를 똑같이 잡아주세요. 조금 틀려도 괜찮아요. 사람이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죠? 자, 이 길이를 정했으면은 턱에서 이 길이만큼 이렇게 잡아줄게요. 한 이 정도 되겠죠? 원은 정사각형에서 나오니까, 자, 보세요. 자, 정사각형 얼굴. 자, 여기에서 요 정도, 여기에서 요 정도. 자, 그런 다음에 모서리를 45도로 굴려 볼게요. 여기도 모서리를 45도로. 자, 모서리를 굴려서 위에를 만들어 줄게요. 자, 아래에는 여기 보면은 여기 목젖 아담스 애플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거기까지 잘라 줄게요. 자, 여기에서 눈꼬리 여기 눈꼬리하고 입술선 만나는 점, 여기에서 45도로 굴려줄게요. 자, 이쪽도 똑같이 눈꼬리와 입술선 만나는 점에서 45도 굴려줄게요. 자, 귀 부분을 지나갈 때는 반드시 귀가 있는지 확인하고 자를게요. 자, 대충 잘라도 얼굴이 동그랗게 나왔죠? 그러면은 정면에서 봤을 때 동그라면은 옆에서 봤을 때도 동그라야죠. 길이를, 자, 이 양볼의 길이 해서 액단에서 이렇게 재세요. 자, 양볼의 길이를 액단에서 이렇게 그대로 재세요. 그리고 여기까지 잘라주세요. 과감하게 싹둑. 자, 이 크기랑 이 크기랑 맞게. 그러고 나서 우리 아까 턱선 잡았죠? 여기에서 그대로 직선으로
가면은 얘랑 만나죠. 여기서도 45도로 굴려갖고 이렇게 잡으시고, 자, 요 부분도 45도로 굴려주세요. 자, 점점 하변 모양이 나오죠? 어때요? 참 쉽죠? 자, 그러고 나서 반대쪽도 똑같이. 자, 턱선에서, 자, 귀 뒤까지 그대로 일직선으로 연결하고, 자, 이 볼의 크기만큼 액단에서 잡아갖고, 일직선으로. 그런 다음에 턱선과 뒤통수 만나는 부분을 이렇게 굴려주세요. 그리고 위에도 이렇게 모서리 굴려주시고. 그리고 그 밑으로 있는 털들은 다 제거해도 되겠죠? 초간단 하이버 만드는 방법. 어떠세요? 이게 끝이냐고요? 이건 끝이 아니죠. 지금 자른 방법은 얼굴을 이제 틀을 잡아 놓은 거고, 지금부터 열심히 따듬어야겠죠. 동글동글하게 각을 없애줘야겠죠. 이쇼은 커브가이 하나면 미용 하나 다 되죠. 그냥 점점 이뻐지는 것 같나요? 가위 하나로 끝내버리겠어. 자, 이렇게 해서 커브가이 하나로 쉽고 간단하게 피숑 하이바 미용 해봤어요. 너무 쉽죠? 자, 여기에서 이제 이 모양을 마무리 이제 확인하는 방법은, 자, 주기를 쫑긋 해갖고 이 옆에 털들이 올라오는지 한번 확인을 하시고, 털이 이렇게 쫑긋 했을 때 올라오면은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자, 하이바 자르고 나서, 자, 정면에서 봤을 때도 동그라야 되지만 옆에서 봤을 때도 동그랗고 위에서 봐도 동그랗게 나와야지만 아주 이쁜 비숑 프리제 하이바 미용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어때요? 쉽나요? 자,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커브가이 하나만으로 간단하게 비숑 프리제 얼굴 미용하는 법, 하이바 미용하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어렵다고 생각하시면은 댓글 달아주세요. 다음번에 더 쉽게 알려드릴게요. 아시겠죠?
안녕.